안녕하세요. NCJ 에듀케이터 이수진 원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 오늘은 이렇게 블랙 컬러의 바탕을 이용한 국화꽃 모양의 꽃 느낌 아트를 준비해봤어요. 꽃 느낌 옷에도 함께 달았고요. 네, 그럼 오늘 저희 이 제가 사실 블랙 엄청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사실 블랙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블랙 메인으로 저희 국화 아트 한번 오늘 진행해 볼게요.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역시 저희가 좀 단순하게 서브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팁 두 개를 준비했고요. 일단 두 개의 준비한 팁에 저희 NCJ 베이스 젤을 바르겠습니다. 베이스 젤이 잘 밀착되도록 전체에 이렇게 발라서 나머지 팁에도 함께 베이스 젤을 발라주세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자, 저희 이렇게 30초 큐어 진행이 됐고요. 그럼 저희 바탕 컬러가 될 블랙 컬러 NCJ C20번이에요. 블랙 컬러로 바탕을 진행하고요. 디자인 들어갈 팁 하나에는 원코트 진행할게요. 넣고 나머지 팁에도 원코트 진행하겠습니다. 두 개의 팁 모두 같은 블랙 컬러 바탕 그냥 칠할 거기 때문에 블랙으로 풀코트 둘 다 동시에 진행해 주시면 돼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자, 저희 블랙 컬러 원코트 이렇게 30초 큐어링 됐고요. 저희 NCJ 젤은 거의 미경화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젤 클렌저라든가 클렌징 작업 없이 바로 이렇게 다른 작업이 가능한데요. 이번엔 제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여기 밑에 바탕에 보시면 꽃 부분이 들어간 밑에는 다른 컬러 썼어요. 저희 C44번 약간 비둘기색 느낌 나는 이제 연한 회색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 이걸로 밑에 부분에 한 번 더 칠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부분에 컬러를 했고요. 너무 딱 떨어지는 경계가 조금 안 예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 브러쉬에 있는 컬러를 다 떨구어내고요. 붓대랑 브러쉬도 닦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페이퍼 타올에 살짝 닦아서 컬러를 없앤 다음에 이 경계 지점만 살살살 만져드릴게요. 그런데 얘는 이제 그라데이션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완전 그라데이션이라기보다 조금 윗부분만 자연스럽게 펼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브러쉬로 살짝 만져서 조금 경계가 덜 생기게 약간 투톤같이 위에 아까 온브러쉬를 이용해서 끌어서 이런 느낌이 됐고요. 이 아이도 다시 30초 키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시 C20 블랙 컬러 준비했고요. 이걸로 이제 나무 이제 꽃의 줄기와 잎사귀를 표현할 거예요. 근데 역시 다른 브러쉬는 필요 없이 저희 브러쉬 그대로 온 브러쉬 사용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아까 처음에 여기 이렇게 그라데이션 같이 살짝 끌어줄 때 경계 없을 때처럼 붓대와 브러쉬에 묻은 블랙 컬러를 전부 닦아주세요. 브러쉬에 묻은 컬러를 붓대와 브러쉬 전부 닦아주신 다음에 얇게 세우셔가지고 줄기가 될 부분을 살짝 가느다랗게 갖고 올라가겠습니다. 줄기가 될 부분을 갖고 올라가시고요. 그 다음 이 붓을 그대로 살짝 줄기 잎사귀를 그릴 수 있게 세워주세요. 옆으로.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꽃 작업 들어갈게요. NCJ 화이트 컬러 C01로 꽃이 될 부분을 그릴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미경화가 남지 않기 때문에 번지거나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지금 잎사귀와 줄기를 큐어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꽃 잎이 될 화이트 부분도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브러쉬는 필요 없고요. 자체 브러쉬를 이용해서 붓대를 정리해 주시고 브러쉬를 묻은 잔여물을 깔끔히 닦아주세요.
얇게 그려야 하니까 너무 많이 묻어있으면 옆에 흐르거든요. 그래서 줄기를 그렸던 중앙 부분 먼저 잎을 하나 그릴게요. 좀 긴 잎을 그리고요. 살짝 그 다음 줄기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리는데 중앙에 길게 시작해가지고 양옆으로 둥근 원형을 그리는데 조금씩 짧아질게요.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G243번 글리터인데요. 여기 형광색 컬러가 있어요. 근데 꽃수술로 블랙 컬러에서 상당히 예뻐요. 근데 여기는 크고 작은 입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 덜어서 브러쉬와 붓대를 닦아주고요. 닦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요. 클리어들이 밑으로 내려가고 또 굵은 입자가 먼저 가라앉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붓, 벽에 남아있는 가느다란 글리터 펄들만 걷어낼게요. 그래서 그 아이를 중앙에 꽃수술 느낌을 낼 수 있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꽃수술이 완성됐어요.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오늘 30초 큐어에서 완성했고요. 보시면 바탕 컬러 준비가 된 다음에는 저희가 이 꽃잎의 줄기와 잎사귀 그리고 꽃 그리고 안에 수술까지 한 번에 진행을 했어요. 사실 큐어 시간이 가장 많이 잡아먹거든요. 30초씩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면 30초씩 뭐 3번, 4번이 되면서 몇 분이 지나가는데 지금 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정말 초스피드예요. 그냥 전체 디자인 끝나시고 30초 한 번에 큐어 하시면 되니까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고요. 저희 이번에 또 저희 야심작 스티커를 준비했답니다. 저희 마지막 꾸밈은 또 이 아이를 함께 쓸게요. 저희 한문 8번 NCJ 스티커고요. 그리고 저희 인장 22번 스티커 스몰 사이즈라서 이렇게 작은 디자인의 꾸밈으로 좋고요. 그리고 11번 한복 문양이에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복 문양의 금색 은색 버전이 있어요. 21번. 저는 그 21번이 좋기는 한데 얘는 블랙 화이트로 이루어진 디자인이라 11번 블랙 화이트 한복 문양을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저희 미경화가 남지 않기 때문에 젤 클렌징 작업 없이 바로 스티커 작업하시면 되고요. 약간 어두운 계열이니까 화이트를 사용할게요. 그리고 데칼에서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저희 한문이 한자 한자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한자씩 떨어지는 예쁜 한문 이렇게 그러고 나서 좀 더 꼼꼼히 핀셋으로 살살살 두드려 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살살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는 정도는 가능하니까 좀 더 잘 밀착될 수 있게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인장 스몰 사이즈 네드 사각을 한번 함께 해볼게요. 하나 더. 아까 준비했던 서브 역할을 해줄 블랙 바탕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는 단순한 라인만 첨가해 볼게요. 이제 탑재되고요. 보통 스티커나 데칼 작업할 때 오버레이를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NCJ 스티커 같은 경우는 되게 얇게 밀착도 좋게 나와서 따로 별도의 오버레이 작업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탑젤로 마무리해서 작업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큐어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국화 블랙 바탕을 이용한 메인 블랙을 이용한 국화 아트 진행해 봤고요. 국화 아트 메인 아트에다가 서브로 함께 꾸밈을 줄 아트 준비해 봤어요. 이렇게 저희 서브 역할. 근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블랙 컬러를 전체 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화려하고 튀는 게 싫으시면 전체 단순한 블랙 컬러로 느낌 주시고 하나만 포인트로 넣으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한문과 인장으로만 스티커로만 또 포인트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전체 세트로 하실 때는 꽃 디자인과 원 컬러와 한문 스티커 작업해서 서브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아트 같이 진행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블랙 컬러 무난하게 어디에나 잘 어울리니까
항상 뭐 블랙에 또 여러 가지 화려한 디자인이 많았지만 이렇게 좀 깨끗하고 좀 심플한 느낌 살릴 수 있는 그런 아트 준비해 봤으니까 UI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